내일이면 어느새 11월에 접어듭니다. 계절은 겨울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낮에는 초가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데요. 내일도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.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.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또 내일 아침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.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. 대부분 하늘 높은 곳을 흐르고 있어서 날씨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. 내일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이 일어나면서 안개가 발생하기 쉽겠는데요.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흩어지겠고요. 내일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또 제주도 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.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에 10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3도, 전주와 대구 22도 등으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. 물결은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. 이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또 동해와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